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k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라고 얘기했지.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3k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될까? y는 x-3k에 대한 전체의 제곱.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즉 한마디로 무슨 뜻? x 절편, y 절편. 그때 OAB의 넓이가 얼마?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 그래프 그려봐야지 일단. 그려봐야죠. 양수 k라고 그랬지 지금. 그지? 그럼 대충 감이 올 거야. 왜 감이 오느냐? 얘가 0,0을 지나는 그래프죠? 그래프가 있을 때 0,0이잖아. 네. 3k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그랬는데 양수 k라며?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느 식으로 돼? 어느 식이 돼? 이런 식이 돼버리겠지?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은 당연히 A가 될 거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얘를 O라고 했을 때 이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 가 안 가? 이해 갔어? 그럼 이 점 좌표 얘기해 볼까? 얘는 3K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 안 가? 그럼 Y좌표만 얘기하면 되죠? 얘 Y좌표 구하려면 X에다가 뭐 넣으면 돼? 0 넣어버리면 되죠? 그럼 얘는 뭐야? Y는 9K 제곱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럼 이 점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9K 제곱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3K랑 9K 제곱, 이 거리도 3K이고 양수니까 이 거리는 9K 제곱이죠. 그러면 3K랑 9K 제곱이랑 곱하면 얼마 나온다라는 거야? 4. 4 나온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을 4야? 8. 8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27K 3제곱이 8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러면 K 3제곱은 27분의 8 나온다고 그랬죠? 네. K는 양수지? 얼마? 3분의 2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몇 번?